캐시아웃 이름 T플레이어 점 STR 네임 역슬러시 T 한칸 탭하고 직업 잡 네임 엔드라인 레벨 역슬러시 T 경험치 엔드라인 공격력 민에서 맥스 그죠? 역슬러시 T 방어력 아머빈 아머맥스 이렇게요. 다 이해됩니까? 그냥 출력하는 거죠. 자, 공격력 방어력을 쓰면은 체력 IA HP 맥스 역슬러시 T 마나 엔드라인 하자 자 출력했고 했고 다 됐네요. 자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유 골드 정도만 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기에다가 별도로 인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얼마 되고 있는지. 그러면은 얘가 구조체도 변수 타입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죠. T 인벤토리. 구조체를 가지고 있게. 그러면은 플레이어 세팅할 때 처음에 골드를 만 골드 들고 있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출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몬스터 정보 출력. 여기에다가 플레이어 몬스터 이렇게 자 비슷하죠? 비슷한데 자 이걸 가지고 옵시다. 지금 몬스터 정보는 얘죠? 현재 몬스터, 그쵸? 만들어준 몬스터. 자, 얘를, 이름. 자, 직업은 없죠. 그죠? 그냥 레벨만 잡아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경험치는 좀 밑에 출력을 할 거고, 공격력, 방어력, 체력, 바나. 그 다음에 얘에서 자, 그러면은 깔끔하게 둘다 출력이 되고 시합 1번 공격 2번 뭐 도망가기만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메뉴가 여기에서 메뉴를 또 인원만으로 깔끔하게 잡아놔야 되겠죠. 배틀 넌 배틀 언더바 어택 배틀 언더바 백 도망가기. 자, 얘가 배틀 언더바 백일 경우 브레이크 똑같이. 자, 근데 에러 생길 수도 있으니까 scene.fail. 자, scene.clear. scene.ignore. 이렇게요. continue. 자, else if.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다른 메뉴가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요. battle underbar, attack. 자, 브레이크를 합시다. 자, 공격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플레이어가 먼저 때리고 몬스터가 나를 때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민 맥스 값을 잡아놨기 때문에 공격력도 최종 공격할 공격력을 이 범위에서 구해야 되고, 방어력도 마찬가지로 민 맥스이기 때문에 최종 방어할 방어력을 구해내야 돼요, 랜덤으로.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S랜드를 해놨고, 여기로 와서 아이 어택은, 자, 잘 봐요. 그랜드 퍼센트 T 플레이어 점 아이 어택 미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공격력 미니 5고 맥스가 10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5에서 10 안에 있는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나머지 민을 하게 되면 얘가 몇이 나와요? 5라고 가정을 하면은 0에서 4 사이가 나오죠? 그쵸? 근데 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5라고 가정하면은 0에서 얘가 플러스 1하면 6이니까 0에서 5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5를 더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히 5를 더하면 안 되고, 얘를 뺀 값을 해야 되겠죠? 구간값. 예를 들어서 5, 민이 5고 맥스가 1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구간값은 10이기 때문에, 아, 먼저 얘로 나눌 게 아니고 얘로 해야겠다. 나머지를 얘로 합시다. 플러스 이렇게. 얘를 일단은 15에서 10을 빼면은, 아니, 5를 빼면 10이죠. 그럼 0에서 9가 나와요. 그쵸? 거기다 최소 데미지를 더하면은, 자, 5에서 14가 나오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맥스에서 민을 빼면 10, 15에서 5를 빼니까요. 그러면은 거기에다 1을 더하면 11이 되고, 나머지는 0에서 10 사이로 나오게 되죠. 거기에 최소값인 5를 더하게 되면은 5에서 15 맞죠?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와야 될 거는 예를 들어 민 5 맥스 15라고 가정할 경우 15-5 플러스 1을 하면 11이 된다. 그죠? 자, 11로 나눈 나머지는 0에서 12 나오게 되고,
여기에 민값인 5를 더하게 되면 5에서 15 사이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완전 똑같죠, 이거는. 근데 아마는 내가 지금 플레이어가 몬스터를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럼 아머는 몬스터의 아머를 구해야 되겠죠. 브랜드 나머지 팁 몬스터의 아머 맥스 마이너스 민 플러스 1 플러스 티 몬스터의 아이 아머 민 인트 아이 데미지 최종 데미지는 어택 마이너스 아머가 되겠죠. 방어력을 뺀 단순히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어택이 10 나오고 아머가 13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3 나오죠. 데미지가 마이너스 3이 어딨어요? 이거 마이너스 3을 HP에다가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버리죠. 100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을 하면은 결국에는 플러스가 돼서 103이 되겠죠. 이게 때리는데 힐 주는 거라고. 피가 계속 차올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최소 데미지를 1로 고정해 줄 거예요. 사망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써보긴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많이 쓰진 않는데 간혹 이게 써져 있는 코드를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코드를 보시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자, 사망연산자는 조건식이 들어가고 true일 때 값 true일 때가 땡땡 false일 때 값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 데미지는 만약에 데미지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true일 때 1을 리턴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원본 데미지 값을 그대로 줄 겁니다. 이게 이거랑 같아요. 이해됩니까? 이거 코드 이해되십니까, 다들? 문법이 이래요. 문법이 사망연산자의 기본 문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냐? 이거 지금 물음표? 틀으면은 예, 펄스면은 예, 이렇게 해서 최소 데미지를 1로 준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얘랑도 같아요. 둘 맥스라는 녀석도 있는데 둘 중에 큰가 리턴하는 함수인데 저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있었나? 아, 저도 얘를 까먹었네요. 헤더 파일 stdio에 있었나? 어디 있었는지 까먹었네. 제가 헤더 파일 stdio에 있었나?
저도 까먹었네요, 갑자기. 예, 맞습니다. 둘 중에 큰 값 리턴해줍니다. 원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쪽에 있는데 이상하네요. 원래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데 여기서 인식이 안 되네요. 아, 맞다. 맥스가 순수 C에서만 동작된다. 그래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겠네요. 하려면. 저도 헷갈렸네. 얘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 데미지를 무조건 1로 고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자, 플레이어가 몬스터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HP를 감소시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아, 아니다, 아니다. 어차피 돌고 있으니까 상관없겠다. 자, HP를 감소시켰어요. 그 다음에 show tplayer.strname 가 에게 key를 입혔습니다. 이렇게요. 자, 몬스터가 죽었을 경우를 처리한다. if t 몬스터.ihp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라면 몬스터가 죽었다는 얘기죠. cout monster.strname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주고 t player.iexp 플러스는 t monster.iexp 자, 경험치를 증가시켜주고 t inventory에 골드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land% max minus gold bin 플러스 1을 해야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얘를 괄호로 감싸줍시다. 전체를 이렇게 해서 구해진 획득 골드만큼 추가해줘야 되는데, 아,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시험 T 아니 여기 아니죠. monster.iexp 경험치를 획득하였습니다. 골드를 획득하였습니다. 시스템 화즈. 자, 그래놓고 여긴 지금 스위치문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하면은 배틀 바로 빠져나가니까 다시 와이면 올라가서 공격 정보 보여주고 공격할지 말지 딱 하는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정보를 바뀌기 전에 여기에서 이걸, 아, 이거부터 합시다. 그냥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아닐 경우 그러면 플레이어를 공격한다.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공격 이것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요. 공격력을 몬스터의 공격력으로 하고 방어력을 플레이어의 방어력으로 하고요. 그래서 최소 데미지 1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플레이어의 HP를 감소시킨다. dplayer.ihp-는 데미지. 플레이어가 죽었을 경우 if dplayer.ihp가 0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아, 그런데 여기서 몬스터가 죽었을 경우 몬스터의 HP와 MP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줄게요. 회복시켜서 다시 전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자, 근데 플레이어가 죽었을 경우, 자, 여기서도 데미지를 줬다라고 멘트를 출력해 주고요. 뭐뭐에게 몇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비슷비슷하죠? 플레이어가 사망하였습니다. 자, 경험치랑 골드를 드랍시켜 봅시다. 경험치랑 골드. 몇 프로, 얼마나 드랍시켜 볼까? 한 10%? 그래요. 한10% 드랍되게 만들어 봅시다. tplayer.iesp 곱하기 0.1f. player.tinventory.gold 곱하기 0.1f 10%씩 경험치를 잃었습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골드를 잃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주고 시스템 파즈 해주고 브레이크. 굳이 근데 이거 안 해줘도 되겠다. 어차피 얘는 이 밑으로 코드가 없으니까. 나와서 이거 하고. 자, 그런데 얘도 다시 부활시켜 줘야 되겠죠, 플레이어도. 그죠? HP와 MP를 회복한다. 자, 실제 전투가 되나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거 변수는 위에서 선언해 놓은 거니까. 그죠? 중복 선언됐죠, 변수들이. 이름, 철수, 마법사.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나오죠. 쭉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CLS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철수 마법사 맵 쉬운 모드. 자, 정보들이 잘 나오죠. 공격.
이런 식으로. 이거 멘트 추정하고 다시 돌아가면 이렇게 HP들이 감소됐죠. 죽어! 잡았네요. 경험치랑 골드 올라갔죠. 사투다. 안돼! 안돼! 공격하면 죽어 이제. 도망가도 피를 채울 수단이 없어요 지금. 큰일났다. 패치가 안돼서 피를 채울 수단이 없다. 안돼, 그냥 죽어라. 안돼, 돈 더 잃었어.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망했어. 잡았다. 하! 좋아. 안 돼! 안 돼! 죽었어. 잘 때리네요, 서로. 보통 가면은 트롤. 얘 뭐, 죽었다. 100이나 걸었어. 76. 86. 사망했어요. 배웠어, 미친데. 나 피 3 깎았는데. 엄청 세다. 어우, 이분한테는 그냥 원폼이죠. 한번. 살았어. 피 1 남았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도망가야지. 피가 1 남았어. 네, 이런 식으로 전투를 간단하게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